5년 전부터 직업 발명가의 길을 걷고 있는 허주일 대표. 매달 최소 3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한다는 그는 그동안 아이디어 특허를 기업에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자신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런 것들로 반박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짬짜면처럼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료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특허 출원과 동시에 제품 개발에 들어갔던 반반커. 고군 분투 끝에 출시에 성공,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죠. 몇 달 되지 않아 비슷한 상품이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뚜껑만 치매하는 사업자도 있고 컵과 뚜껑을 다 치매하는 사업자. 반반컵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거나 쇼핑 키워드로 사용해서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저희 제품보다는 치매 제품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컵.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있답니다. 비닐 사이즈, 형태, 구성 요소가 동일합니다. 저희 제품과 유사 치매 제품인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투명한 편이죠. 이걸 열면 두 개의 컵이 양쪽 끝에서 결합이 됩니다. 유사 제품의 뚜껑은 벗기는 방식도 동일하죠. 뚜껑을 열면 컵이 한쪽에서 결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특허 치매 제품 이른바 짝퉁 컵은 더 싼 가격으로 국내의 대형업체가 시장에 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오랫동안 개발하고 준비하면서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후발주자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후발주자, 침해하려는 쪽은 이 분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순식간에 유사 제품을 퍼뜨려서 유통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데 갑작스러운 피를 보게 되죠. 반반컵에 등록된 특허만 27개. 억울한 마음에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고단한 싸움. 자금이 부족한 이 기업이 대형업체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